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운명의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지요. 다음 주 화요일 26일 구속심사가 진행됩니다. 법원이 가결하면 이 대표는 구속이 되고 법안이 기각을 하면 검찰은 수사 동력을 상실하며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겠죠. 먼저 검찰 준비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800페이지도 없는 의견서에 프리젠테이션까지 준비 중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소명을 각각 들어본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혐의 설명은 물론 공범이나 관련자들이 회유 압박에 의해 증거 인멸할 우려가 크고 재판 기록이 유출되거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사법 방해가 발생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까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사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과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모두 참석합니다. 대북송금 관련 혐의 의견서만 8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주말에도 출근해 PPT 자료를 준비하는 등 영장 발부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가 구속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확인받는 셈이 되지만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수사 동력을 잃는 동시에 신뢰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구속 여부는 추석 전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르면 당일 밤, 늦어도 이튿날인 27일 안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대표는 영장 결과가 나오기까지 서울구치소 또는 검찰청 내 유치감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영장 심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가급적 26일 심사에 나가겠다는데 몸 상태가 변수로 꼽힙니다.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우현기 기자 나가 있으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 기자, 이 대표가 이 출석 여부를 결정했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26일에 출석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변호인단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친명계 의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 측은 본격적인 영장 심사 대비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날짜가 나왔으니까요. 뭐 변호인단 중심으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준비 중인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있다며 오랫동안 함께해와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심사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를 찾아 단식을 중단하고 영장 심사에 매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실질 심사를 잘 응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대표를 방문해서 단식을 푸시고. 하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늘 오후 병문안으로 온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게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녹색병원 앞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운명의 키를 쥔 건 이제 법원이죠. 그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지도부는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대놓고 요청을 했고 당 의원들도 이 대표 지지자들도 영장 기각 탄원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영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친명계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사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검찰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정의를 세우고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건데 사실상 기각결정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뿌리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이 대표가 민주당 계열 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당대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지자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100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며 서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지지자들은 유 판사가 최근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사실과 이념 성향 등을 공유하며 이 대표의 영장 심사의 유불리도 따지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네, 한 기자 하자 정치부 이동훈 기자, 사회부 손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기자, 운명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26일 법원에서 열리는 이 영장실질 심사 직접 나올까요? 네, 현재로서는 직접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변에 26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문제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입니다. 오늘 이 대표를 만나고 온 한 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니 지금 대표 몸 상태로는 26일에 걸어서는 못 간다. 단식을 그만두더라도 들 것이나 휠체어에 실려갈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잘하겠다고 했지만 건강 상태가 막판 변수입니다. 자, 손인혜 기자. 근데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나가지 않는 것은 가능은 합니까? 맞습니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하거나 아예 변호인도 나오지 않고 서면심사로만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불출석하면 영장 발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휠체어나 침대에 의존해서 올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2013년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응급침대에 누운 채 영장심사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영장심사에 나가요. 그러면 이제 치열하게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맞붙게 될 거 아니에요. 판사는 뭘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그리고 혐의의 중대성을 봅니다. 이 대표의 경우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중범죄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 대북송금 관련해서만 800쪽 이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백쪽 분량 프리젠테이션 자료도 들고 갑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한 중대비리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36년 6개월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검찰이 최근 사법방해라면서 줄곧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한 전력과 쌍방울 사건에서 재판 기록이 유출된 것,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이 대표 측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 이재명 대표 측은 그럼 저기에 다 반박을 하겠죠, 이제? 네, 이 대표 측은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300번 넘게 압수수색으로 탈탈 털었는데 인멸할 증거가 있겠냐고 하고요.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하겠냐고 반문합니다. 중대범죄라고 하지만 진술만 있을 뿐 물증도 없다는 거죠. 네, 손인혜 기자.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 자체가 이 판사 입장에서는 발부를 하는데 부담을 덜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네, 국회에서도 일단은 구속심사 필요성을 인정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덜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의 공이 법원으로 오다 보니까 심사를 맡게 될 담당 판사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립니다. 유 부장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의 영장은 발부했지만 이성만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했고요. 박영수 전 특검의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중시하고 있어서 이 대표 측과 검찰 측 모두 유판사의 사례도 분석해서 전략을 짤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동훈 기자, 손인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혼돈에 빠진 민주당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친명계가 비명계 원내지도부에 물은 겁니다. 반면 친명계 최고위 지도부는 버티기에 들어갔는데요. 비명계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친명계는 의총장에서 가결을 막지 못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오늘 의총을 끝낼 수 없다며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명계는 지도부도 총사퇴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했던 최고위원들이 직접적 책임들이 있다며 총사퇴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당원들이 사퇴하라면 사퇴하고 당원들이 남으라면 남겠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지도부는 사퇴를 일축했습니다. 저희 이재명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표 곁을 지키겠습니다.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들이 사의를 표했지만 이 대표는 정상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친명계는 오는 26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를 차지해 당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공교롭게도 원내대표 선출은 이 대표 영장실질 심사와 같은 날 열립니다. 친명계 홍익표, 박범계, 김두관 의원의 재도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비명계에서는 이원욱, 안규백 의원 출마가 거론됩니다. 더 큰 갈등을 막기 위한 합의 추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본인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늘 첫 입장을 냈습니다. 사력을 다하겠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이죠. 오히려 당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장문 형태로 더 개혁적이고 유능한 민주당이 되겠다면서 국민을 믿고 굽힘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내 지도부 총사퇴 이후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사퇴하라는 일부 비명계의 요구를 일축한 겁니다. 이 대표는 약 600자 분량의 입장문 대부분을 지지층 결집에 할애했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돼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달라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의 투쟁 의지를 밝히고 국민의 참여를 강조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한 사퇴로는 고려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이 대표는 검찰 출석 등 위기 때마다 지지층 결집을 강조해왔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혈 촛불 혁명을 완성했던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다시 떨쳐 일어나서. 이 대표는 어제 체포동의안 통과 전 박광호 원내대표를 통해 당통합기구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혁과 당원 결집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층 결집 행보가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가결에 투표한 비명계 의원들을 색출해서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결을 대놓고 밝힌 몇몇 의원들을 본보기로 당 윤리심판원에 넘겨 징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 시작과 동시에 가결표를 찍은 당내 의원들을 향해 험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비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동지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배신과 협잡의 구태 정치에 수많은 당원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자, 독재 부역자들이 암적 존재인 것입니다. 당 지도부가 당내 동료 의원들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가결표를 던진 것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상응한 처리를 하고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가결표를 찍은 비명계 의원들을 모두 찾아내기보다는 공개적으로 가결을 언급한 일부 의원들을 본보기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투표를 해당 행위로 몰아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친명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최고위 결정으로 부결을 결정을 했고 총의가 모아졌는데도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요. 강성 지지층의 가결표 색출에 친명 지도부의 징계 추진까지 더해지면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친명계 지도부가 강하게 몰아붙이자 비명계 대해서는 공산당 같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가결표를 색출하자고 하는 게 그게 오히려 해당 행위라고 봤었는데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사퇴까지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친명계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규정하고 색출까지 언급하자 비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6월 달에 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결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게 두 달도 안 돼서 그게 해당 행위가 됩니까? 색출론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행위라며 몰상식하고 반민주적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장을 나오며 공산당 같다고 고개를 젓기도 했습니다. 다만 친명계와 당장 정면 충돌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비명계 최고위원인 송갑석 의원은 오늘 이례적으로 최고위에 불참하며 친명 지도부와의 충돌을 피했습니다. 비명계는 오는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사퇴론에 본격적으로 불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대표직 그만둬야죠. 구속영장 심사와 같은 날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친명계에 맞설 비명계 인물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당 내홍이 공천 거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비명계가 부결 조건으로 대표직 사퇴와 공천권 지분 거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비명계는 공천권을 먼저 꺼낸 건 친명 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오늘 새벽 SNS에 올린 글입니다. 마지막까지 거래를 하려 하고 조건을 달고 하더니 결국 등에 칼을 꽂는 짓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명계는 어제 비명계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재명 대표를 찾아간 것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아니 대표님 힘드시죠. 저야 얼른 기운을 찾으셔야 되는데. 비명계가 이 대표 사퇴 조건으로 부결 거래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하자 가결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친명계 지도부 관계자는 대표가 물러나면 박광온 원내대표 대행체제로 당을 접수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비명계의 공천권, 지분 거래 시도까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명계는 거래를 제안한 건 이 대표 측인데 뒤집어 씌운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거래라는 건 다급한 쪽이 제안하는 게 상식이라며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대표 측에서 공천권 얘기를 꺼낸 것을 우리가 단칼에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파 간 진실 공방이 확산되자 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있는데 뭐 실체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나 뭐 내용을 파악하거나 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옥중 공천 얘기까지 나오는 가운데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반응도 거셉니다. 어제 당사로 몰려갔던 지지자들, 오늘은 민주당 의원의 지역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온라인에는 소총과 사냥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도로에는 순찰차가 서 있고 경찰들은 건물 안팎을 살핍니다. 인도 한쪽에는 성인 몇몇이 모여서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입니다. 이 지옥에 내가 있는 사람 다 찍어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단해서 이게 낙선 운동을 할 것이고 너는 분명히 이 지역에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공표하는 날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은 비명계 의원들의 사무실로 집결하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주당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냥을 하자 소총을 찾겠다는 협박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일부 민주당 의원실과 한라인을 구축해 연락을 이어가며 어젯밤부터 집중 경계 근무에 나섰습니다. 지지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 사무실에는 순찰차 거점 근무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의원들에게 살해 위협글을 남긴 게시자에 대해서는 IP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몰린 지지자들 가운데 차단문을 훼손하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아는 기자자 이동원 기자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홍 소식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가결 직후의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는 아주 살벌했다면서요? 네, 민주당 의총은 한 차례 정회까지 하며 어젯밤 11시 3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때로 싸우는 고성이 바깥까지 들릴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20년 만에 이런 험한 의총은 처음이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가결파 의원과 부결파 의원이 소리 지르며 싸웠고 가결파 의원 두 명이 의총장을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홍익표 의원은 이런 당에서 지역구까지 옮겨가면서 국회의원 못하겠다, 탈당하겠다고 했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린 의원까지 있었습니다. 의총에서는 박광원 원내대표 사퇴 촉구 주장이 쏟아졌고 결국 원내 지도부 전원이 물러나는 걸로 의총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보면 친명계가 속도전으로 비명계 원내 지도부 교체를 몰아낸 모양새입니다. 네, 친명계는 가결로 결론이 나자 신속하게 움직였는데요. 어젯밤 박광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물러나라고 했고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간주하고 색출,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26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명계 책임론으로 쉴 새 없이 몰아붙이는 모양새인데 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친명계는? 네, 국회 표결 책임은 원내 지도부가 져야 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더 복잡합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대표가 거리될 때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물러난 이후까지 대비한다는 거죠. 지도부를 장악해야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총선 지휘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대표도 오늘 더 개혁적인 민주당이 되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사퇴론은 일축했죠.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당대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옥중 공천을 시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천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야, 그럼 뭐 비명계도 당하고만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비명계는 이 대표 거취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독립운동하다가 교도소 간 것도 아닌데 비리 의혹 때문에 구속됐다고 한다면 깔끔하게 대표직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이 대표 사퇴와
비대위로의 전환을 압박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46%로 부당하다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옥중공천을 불사한다 해도 여론 외에 비명계로서는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갈라설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아직은 이르지만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비명계 의원이 약 40명 정도이고 이번에 가결한 의원들은 30명 안팎으로 추정되죠. 20명만 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더 이상은 비명계 의원들과 같이 못 살겠다, 갈라설 때가 됐다고 분노했고요. 한 비명계 의원의 경우 아직은 아니라면서도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냐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자, 그 1차 분수령은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26일이 될 것 같죠? 네, 26일 오전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고 민주당은 같은 날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이 대표가 구속되면 이 대표 사퇴와 비대위 전환 여부를 두고 당이 내용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대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 원내대표에 누가 선출되는지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최고위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내년 총선에서 비명계 공천학살로 이어질 거라는 비명계 우려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국민의힘도 여론의 향방에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직접 공격하는 건 삼가면서 부쩍 민생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의 첫 공개회의. 회의장 배경 천막부터 원내 지도부의 발언 모두 핵심 키워드는 민생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힘을 모아 해결을 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제를 살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둘러보며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대표가 구속기로에 서면서 혼란에 빠진 민주당과 달리 민생을 챙기고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가족 관련 정책 특위도 출범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가결 여파로 처리 못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며 다음 달 첫째 주 본회의 개최를 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투표 전과 달리 이 대표를 향해 직접 공격하는 것도 오히려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당 입장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회가 비정상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정상으로 접어들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4분 5열 상황이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건 맞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민심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랑야랑 윤수민 기자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왜 여왕야왕이에요? 네, 여랑야랑의 야심작이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총선이 내일이면 딱 200일 남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 여랑야랑은 국회의원 중 왕을 뽑는 랭킹쇼 여왕야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무슨 왕 뽑았는지 볼까요? 후원왕입니까? 네, 동료 후원왕입니다. 의원들이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21대 국회 3년치 후원금 내역 5천장을 분석해봤는데 동료 후원왕 5위부터 보실까요? 볼까요? 5위 누굴까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에요? 네, 3년간 3,300만 원을 동료에게 후원했는데요. 인연과 악연에게 모두 후원했습니다. 강한 대한민국만 믿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제명이
친구.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이라고 하는 게 한 게 뭐 있지? 측근들 방탄 빼고 한 게 뭐 있지? 네, 4위는 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3위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인데요. 조명희 의원은 2년 연속 한 의원에게 후원했습니다. 의리파일까요? 저희가 최재형 후보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미담, 그리고 또 너무나 반듯하신 분. 네, 세종시가 지역구인 3위 홍성국 의원은 세종시장, 세종시 의원 등 8명에게 후원했습니다. 2위는 김영진 의원, 1위는 이하경 의원입니다. 김영진 의원은 대표적인 이 친명계죠. 후원금도 친명계와 함께 나눴습니다.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이 당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1위 민주당 이하경 의원은 이 선거 치르는 후보들에게 이 후원금을 몰아줬더라고요. 그런데 저 의원들이 사비로 동료 후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본인들이 받은 후원금으로 이 동료를 후원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치 잘하라고 준 후원금으로 이 본인 개인 정치를 하는 게 맞는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기대할게요. 자,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가는데 유체 이탈 화법은 뭘까요? 네, 김 대법원장 임기 내내 재판 지연 논란에 시달렸죠. 오늘 퇴임사에서 유체이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 재판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무려 3년 8개월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접을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저런데 뭐 반성은 없었군요. 다음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투표용지입니까? 부결의 증거는 뭘까요? 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부결 인증샷을 제시했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명패와 함께 부결이라고 쓴 투표용지 인증샷인데요. 이 대표 지지자에게 문자로 이걸 보냈다가 알려졌죠. 자, 이렇게 막 공개를 해도 됩니까? 네, 국회법상 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요. 살고자 하는 절박함이겠지만 부끄럽다, 법을 어겼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 이 대표 지지자들 눈치를 보는 거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민정 의원, 어제 국회에서 웃는 장면이 포착돼 극성 지지자들의 집중 표적이 됐는데요. 표결 이유가 아니라 표결 전 본회의 입장 모습이라고 해명했고요. 오늘은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게 체포동의한 가부를 묻습니다. 전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노무현처럼 조국처럼 놓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대표 지지자들 부결명단과 가결명단을 만들고 색출에 나서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일부 지지자들 눈치 보이더라도 당당하게 소신 있게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 수술실에 CCTV가 의무화됩니다. 전신 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이 대상인데요. 대리 수술을 방지하고 의료사고 책임을 명확하게 따질 수 있게 될까요? 김용성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병원, 수술실 CCTV가 설치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설치돼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전국 병원에서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전신 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이 대상입니다. 대리 수술 등 수술실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6년 수술 도중 의사가 자리를 비우면서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2021년 법이 개정된 지 2년 만입니다. 마취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수술실에서 퇴실할 때까지 촬영이 가능한데 수사기관,
또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나 환자와 의료진 동의를 받으면 열람과 제공이 가능합니다.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 조치가 필요한 수술은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환자단체는 CCTV 설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예외조항이 많고 보관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합니다. 영상 보존 기간도 30일은 많이 짧기 때문에 최하 90일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계는 2년 유예 뒤 시행되는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여전히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수산양식 박람회 시팜쇼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열린 수산물 축제에 박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굽고 볶고 지지고 신선한 국내 양식 수산물로 만든 다양한 요리에 군침이 절로 고입니다. 꼬들꼬들하고 상큼하고 추석 명절에 가까우니까 오늘 구경하고 몇 가지 좀 구매해가지고 가려고. 쫄깃하고 달콤한 맛이 있어서 사 먹고 싶어요. 채널A와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한 수산 양식박람회 제8회 시팜쇼에는 장어와 광어 등 다양한 양식 수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123개의 부스가 들어섰습니다. 행사 시작 전부터 저렴한 수산물을 사러 온 시민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양식한 피조개로 만든 파스타입니다. 이 짭조름한 맛이 풍미를 더해줍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 원스타를 받은 황진선 셰프는 전복과 우럭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향어 양식을 하는 청년 어업인도 참가했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이제 아버지 사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제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박람회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일본 기차 여행의 명물이죠. 역에서 파는 도시락인 에키벤. 이걸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300명에 이릅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도시락 앞에서 아이돌 가수도 환호합니다. 너무 맛있겠는데?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 등 열차 안에서 먹는 도시락 에키벤은 지역 특산물을 앞세워 만든 일본 대표 문화 중 하나로 우리나라 관광객에게도 친숙합니다. 그런데 최근 에키벤을 먹은 승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오모리현의 131년 전통 도시락 업체 요시다야가 지난 주말에 판매한 11개 종류의 해산물 도시락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설사와 구토 증세를 호소하는 피해자만 현재까지 26개 지역에서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칸센의 모리오카역에 구입했다고 게리 오토. それが その日の夜の方から進んだという. 신칸센에 본뜬 에키벤처럼 다양한 도시락이 인기지만 에키벤의 식품 위생 불량 문제에 일본 시민들도 우려합니다. 生物とかそういったものの管理衛生面とかはやっぱり気をつけてもらいたいなと. 요시다야 제품 판매는 이미 중단됐습니다. 당국은 문제가 된 도시락 외에도 다른 제품에도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수억 년이 걸려 만들어지는 값비싼 보석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1캐럿을 3주 만에 만들어내는 실험실 다이아몬드가 등장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정현우 기자입니다. 반짝이는 두 개의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왼쪽은 천연, 오른쪽은 인공입니다. 눈으론 구분이 불가능하고 실제 성분도 같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와 똑같은 인공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가봤습니다.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기계가 돌아갑니다.
인도인 기술자들은 세공 작업에 분주합니다. 천연 다이아몬드가 겨울에 고드름이라고 하면 매크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제가 비유를 할 때 이제 냉동실의 가거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인공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실험실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기계에 기판을 넣고 메탄가스를 주입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온도를 300도까지 높입니다. 그러면 메탄가스가 탄소로 분해되고 탄소는 기판 위에 얇은 막 상태로 켜켜이 쌓입니다. 이 결정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키우려고 하면은 한 3mm 정도의 두께가 키워져야 돼요. 그래서 한 400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수억 년에 걸쳐 지층 속 탄소에 고온과 고압이 가해져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가 실험실에서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 8번째 인공 다이아몬드 상용화 배경엔 반도체 기술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술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8번째도 굉장히 빠르게 쫓아간 겁니다. 다양한 커팅도 가능하고 품질도 우수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에선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반지 등으로 만들 수 있게 1차 가공한 걸 나석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이아몬드 나석 시세는 지난 1년 동안 2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불황으로 천연 다이아몬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2, 3년 사이 인공 다이아몬드가 대량 생산된 여파입니다. 최근 도심 백화점에 문을 연 인공 다이아몬드 제품 매장엔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공 전 인공 다이아몬드 가격이 천연 다이아몬드의 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천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여유가 되면 그때그때마다 디자인 예쁜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공 다이아몬드로 예물을 맞춘다는 예비 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원하는 디자인을 싸게 고품질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고요. 큐빅처럼 깨지거나 변색이 되거나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아, 요새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국내 연구진은 인공 다이아몬드를 반도체 기판에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 중인데 발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석용에서 산업용까지 인공 다이아몬드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정현우입니다. 가을 야구까지 몇 경기 안 남았죠. 한 경기 한 경기가 살얼음판인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심이 나와 논란입니다. SSG의 정용진 구단주는 판정을 공개 비판하며 KBO까지 찾아갔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박성환이 친 타구가 심판을 맞고 떨어집니다. 심판은 두 팔을 벌려 볼데드 판정을 내립니다. 경기를 일시 중지한다는 뜻입니다. 1루에 있던 한유섬, 주춤거리다 진루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수비팀 LG가 항의하면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종전의 볼데드 상황을 정정하고 인플레이가 선언됐습니다. 페어 지역에서 공이 심판 몸에 맞으면 경기를 계속 진행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인플레이인데 1루 주자 한유섭 선수가 뛰지 않고 베이스에 있었기 때문에 한유섭 선수는 아웃이 되고. 그러자 홈 관중들의 야유가 쏟아지고 이번에 SSG에서 항의에 나섰습니다. 심판이 볼데드를 선언해 1루 주자가 뛰지 않았다는 겁니다. 1사 만루 찬스에서 벌어진 상황이라 SSG의 아쉬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SSG는 한 점 차로 졌습니다. 정용진 SSG 구단주는 경기 후 판정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SNS에 승리를 뺏겼다며 이런 판정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쓴 겁니다. 오늘 오전엔 KBO를 직접 찾아가 허구현 총재를 만났습니다. 오심으로 선수들 사기가 떨어졌다며 룰은 공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KBO는 오늘 잘못된 판정으로 경기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당 심판에게 이번 시즌 잔여 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하루하루 가을이 깊어져 절로 나들이 가고 싶어지는 날씨입니다. 주말 내내 쾌청한 하늘에 선선한 바람까지 불 텐데요.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겠습니다. 나가실 때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7도, 대구는 15도에서 시작돼 대부분 20도를 밑돌겠습니다.
한낮엔 강한 가을 볕에 서울과 광주 28도, 대구는 26도까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너울이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으로 나들이 가신다면 해안가 접근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동안 강원 영동에만 비가 5mm 안팎으로 내리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추석 연휴 동안은 맑은 날씨 속에 보름달 관측이 가능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의 살벌한 색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의원들을 찾아내서 책임 묻겠다고요. 투표 전엔 헌법기관 자율성을 보장한다면서 당론으로는 정하지 않겠다더니 원하지 않는 결과 나왔다고 해당 행위라며 색출하겠다는데요. 결과는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고 의원들은 소신껏 표를 찍을 자유가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색출은 반민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나와.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탐방, 강력한 사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